씹을 때 아삭아삭하고. 정치인이나 정책 이런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환율이 높다는 것은 제가 아마 경제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나라 돈이 그만큼 가치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삭아삭하고 이제 물기가 많다는 거죠. 차투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사과입니다. 뭐 특별할 것도 없는 사과인데 요즘 한국에 사과가 완전 필요해. 14,500원이라는 뭐 그런 7개 완전 너무 사과 놀란 7개 얹었더니 서 제가 1.3kg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아니지 1kg하고 30g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크기는 예, 손 안에 들어가요. 사과가 작다고 해서 비싼 게 아니고, 아니, 싼게 아니고, 품질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그래도 1kg에 1.2유로 정도 줬습니다. 예, 이거하고 크게 이제 똑같은데, 연두색이 있어요. 연두색 같은 경우는 1kg에 1유로 하는데, 제가 이것을 구입한 이유는, 선택한 이유는, 이 사과는 씹으면, 아삭아삭합니다. 아삭아삭하고, 과즙이 좀 많은 편이에요. 연두색 1kg에 1유로 한다는 것은 씹으면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그러니까 물기가 없고 부드럽고 달달한 맛이 좀 단맛이 좀 세고 이것은 아삭하고 약간 새콤 아주 약하게 새콤하면서 좀 단맛도 좀 있는데 아삭아삭해요. 그래서 제가 아삭아삭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구입했어요. 이 사과 같은 경우는 많이 큽니다. 많이 크고 3개 얹었는데 지금 900g 정도 나왔어요. 하나 더 얹으면 엄청 많이 나오겠죠? 이건 완전 큽니다. 한번 얹어봤습니다. 4개 얹으니까 1.1kg, 1kg 100g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쟀던 거 1kg 조금 더 나갔던 게 7개. 네,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4개에 1.1kg 나갔습니다. 보면 이거는 정말 작아요. 손 안에 싹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정말 커요. 근데 이거는 1kg에 1유로 줬어요. 이거는 왠가 하면 품질이 안 좋아요.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못생겼고, 못생겼어요, 일단은. 못생겼고 먹어보니까 완전 푸석푸석해요. 껍질이 막 씹어도 껍질은 그 입에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이런 거는 껍질이 이제 씹으면 씹혔는데 이거는 씹어도 이제 안에 것만 다 이렇게 넘어가고 이 껍질은 입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한국 사과가 뭐 하나에 14,500원 한다고 해서 14,500원 맞나요? 그래서 놀라서 제가 지금 이런 영상도 한번 찍어봅니다. 1kg에 1유로 줬어요, 이거는. 이거는 아삭아삭한데, 이거는 1kg에 1.2유로 줬어요. 그러면 이 사과 하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과즙이 많아요. 씹을 때 아삭아삭하고 좀 보기 싫습니다. 이빨 타고 나니까 어쨌든 이렇게 아삭아삭하고 이제 물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1kg에 1.2유로 주고 샀습니다. 요새 환율 얼마입니까? 1유로에?
예전에 보니까 1300원 하던데, 한한 달쯤 전인가 보니까 1400원인가 뭐 이렇게 하던데. 그 환율이 높다는 것은, 제가 막 경제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나라 돈이 그만큼 가치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에이고,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네, 제가 자랑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나라가 걱정돼서 그러는 겁니다. 또 특이한 점은 제가 이곳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지금 한 2년 넘게 가고 있죠. 그 발발하기 전에는 이런 농산물 가격이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10년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전쟁 나기 전이죠. 그 시점에서 때 10년 전이나 그때나 뭐 거의 일정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따로는 이제 그와 파생돼서 이제 물가들도 뭐 거의 일정했거든요. 근데 그 전쟁 나면서부터는 물가가 좀 오르기 시작했어요. 예, 농산물 가격도 좀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보니까 그와 파생해서 그 음식점 뭐 음식 가격이라든가 그 외에 이제 공산품 가격도 이제 같이 이제 좀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산물 가격이 일단 안정이 돼야 그 외에 파급되는 가격들도 안 오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뭐죠 농사 짓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뭐죠 그 갑자기 뭐 어떤 때는 양파 파동 마늘 파동 배추 파동 무 파동 막 이런 거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도 농사도 그 갑자기 물가 올라서 그 농사 지었던 사람이 떼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또 팔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갈아엎어서 애써 농사 지은 것을 뭐 갈아엎어서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많이 봤는데 농사 짓는 분들도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올랐다고 해서 뭐 가격 유통에서 올랐다고 해서 소비자한테 공급됐을 때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농사 짓는 분들이 그 많은 또 이익을 남기는 것 아닙니다. 그 중간에 유통업자들이 그 마진을 또 많이 남기고 뭐 그러니까 생산자나 소비자는 결국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중간 유통업체가 이제 이익을 많이 볼수 있고 어쨌든 농산물 가격 안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서로 생산자나 소비자 다 안정적으로 그런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치인이나 정책 이런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